안녕하시죠. 홍신학파입니다. 오늘은 바깥에 가을 장마, 이름도 잘 지어요. 가을 장마가 시작돼서 집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쾌활하게 웃으셨죠? 아주 경쾌하게 웃으셨습니다. 네. 이분은 오래전부터 우리 전에 그 설중매 식당 저 맥도날드 건너 포천이죠. 맞은편에 있는 맥도날드 맞은편에 설중매 식당 할 때부터 단골이십니다. 근데 그때는 제가 식당에서 스케치를 할때 남자분들은 스케치를 안 해드렸어요. 그리고 여자분들만 스케치했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남자분들이 몇 분이 저기 불만을 하셨죠. 왜 여자만 그려주느냐? 남자는 안 그려지고.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스케치를 그냥 즉석에서 식당 안에서 몰래 딱 그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이게 1분 이상 한 2, 3, 1, 2분 사이에 그리는 캐리케처죠. 스케치라 그러기보다는 캐리케처, 빨리 그리는 그런 그림이었어요. 그래서 여자분들만 많이 그렸었습니다.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불만이 많았죠. 근데 제가 왜 그때 당시 남자분들을 안 그렸냐면은 우선 그린다고 얘기를 안 하고 몰래 그리는 형편이었고요. 그리고 또이 남자분들은 이제 그리다 보면은 어떤 면이 있냐면 많은 선들을 그려야 됩니다. 이게 여기 이 볼타구니 석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릴 때 사진상으로는 괜찮은데 스케치상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그리고 그 선을 안 그리면 닮질 않아요. 그리고 선을 그리다 보면 지저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제가 그리는 걸좀 서거했었죠. 그리고 이제 지금은 처음에도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저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유튜브를 시작할 때그 당시 했던 방법으로 그냥 2, 3분 안에 이렇게 그려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했더니 그 유튜브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에서는 최소한도 5분 이상을 해야 된다. 그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을 좀 끌면서 합니다. 근데 그 시간 끌면서 한다는 것도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그 그림을 시간 끌면서 그린다는 자체도 힘들어요. 원래 방법대로 그냥 2, 3분 내로 확 그리는 그림이 좋긴 한데, 역시 이 선배님들의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2, 3분 내로 딱 그리다 보니까 이 너무 좀 뭐라 그러죠? 가벼워 보이고요.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5분 정도, 5분 이상 이렇게 그리기를 하겠습니다. 지금도 여기 이제 그리지만 선이 많이 들어가죠. 이 선을 안 그리면은 또안 닮아야 동안이 되고, 그래서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. 여기 웬 구슬이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많습니까? 진주 목걸이가 쫙 있네요. 진주 목걸이입니다. 그러네요. 이마 같은 데도 이렇게 주름 같은 걸 그리게 되면은 안 좋고요. 또안 그리면은 또 잘못하면 안 닮고 그래요. 그래서 그 남자분들 그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여자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상략을 해버리면 돼요. 눈하고 눈, 코, 입하고 그 다음에 웬만한 건 상략해 버립니다. 그러면 이쁘게 잘 나오죠. 근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생략해 버리다 보면은 완전히 동안이 돼 버려요. 어린아이가 돼 버립니다.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남자분들을 안 그리기 시작했었죠. 지금은 유튜브에서 이제 남자분들을 많이 그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을 안 했네요. 이분은 부부가 오셨어요. 우리 새로 개업한 식당에. 그래가지고
옛날 말씀을 하시면서 왜 남자도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립니다. 부부동반하셔서 오셨어요. 조금 이따 이분 그리고 나서 사모님도 그려야 됩니다. 예. 예, 됐습니다. 제목은 이제 제가 오랜만에 어떻게 제목을 이제 다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스케치하고 사인하고요. 광채 납니다. 짠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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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쾌활하게 웃으셨죠. 네, 이제 우리 단골 손님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. 자, 사인 들어갑니다. 짱구야, 오늘 며칠? 오늘은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. 이달 또 31일이니까 이날 지나버렸네요. 이제 9월 달로 들어갑니다. 세월 빠릅니다. 이 앞에 주름 더 안 그리겠습니다. 주름을 자꾸 그리면 기분 안 좋아요. 주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